질문 있지 않았나? 사람들 질문해갖고 답변 준다라고 내가 한번 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벌써 6월 15일에 올렸으니까 벌써 3달 가까이 됐네요. 그렇네요. 3달 됐네요. 예. 너무 오래됐는데. 이런저런 게 많은데, 우선은 생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가 좋지 않으셨는데, 할머니 욕심으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합장할 계획으로 묘를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파묘를 하고 합장해야 하는데 생전에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게 마음에 걸립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상처받으신 게 많고 할머니가 자식들이랑 할아버지 사이도 이간질 하셨거든요. 혹시 합장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말하는 산소탈이 날런지요. 가로 열고 덧붙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화장하고 뿌려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가로 닫고. 이 부분은요, 생전에 살아계신 분의 유언을 들어주는 게 맞아요.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화장을 해서 뿌려달라라고 했으면, 심지어 청개구리도 어머니가 죽을 때그 말은 들었어요. 그쵸? 아, 그렇죠. 맞지? 물가에 놨으니까 진짜로 물가에 놨잖아. 어머님은 거꾸로 하도 거꾸로? 반대로 하니까 그렇지. 그렇겠네요. 그렇듯이 할아버님의 유언이 그랬다면 화장을 해서 유골을 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다는 그래야 원인이 말씀이신가요? 안 돼요. 원이 안 돼요. 다음 질문은요. 백허 선생님 점집에 가보니 또 왔던 분인가 봐요. 아이디가 문지영입니다. 조상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조상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조상 신끼리 합의가 된 인연이죠. 그러니까 그이 여자분의 조상님들과 만나는 남자의 남자친구의 조상. 조상님들이. 그러니까 위에서 먼저 합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신연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또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뭐 이런 결혼 전에 해야 되는 구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합의꾼? 합의꾼? 그걸 해야지 서로 조상님들을 소개해주고 그 자리에서 이기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 아니죠. 꼭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신과 조상신끼리 미리 이두 아이가 만나기 전에 알고 지냈던 사이던가 위에서 친했던 사이일 수 있어요. 아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위에서. 그러면 그게 벌써 이미 합의가 된 거고, 내 자손, 네 자손 이렇게 해서 같이 사돈 맺자 라고 해서 만난 인연이 조상에서 맺어준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구슬 안 해도 합의꾼 필요 없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상견례라고도 하던데 조상님들의 상견례.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합의꾼이니까 양쪽 어르신들 불러서 양쪽 어르신 상을 차려서 일을 하는 것이 합의꾼이니. 뭐 이분은 정말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싸우 그렇게 크게 싸우고 이혼할 일도 없고 서로 남녀가 그런 거니까. 다투고 살면 다투고 인간적인 부분은 다투고 싸울 수는 있지만 이혼하거나 그러진 않죠. 아 조상님들이 이어준 맞죠. 연이니까 이거를 정을 보러 오셨으면 그냥 물어보면 됐는데 왜안 물어봤죠? 저는 얘기를 해드렸죠. 조상에 대해서 아 좀. 좋은 거구나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하다가 어 그게 아, 뭐지? 해서 맞지. 썼나 궁금해서 보네. 물어볼 수 있죠. 이번 내꿈 얘기입니다. 그 김태훈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산소에서 조상 제사를 혼자 모시고 있으니까 도포 입은 할아버지가 와서 함께 지내주겠노라 같이 모시자 하니 무덤이 왕릉처럼 커져 있었고 고모가 오니 마중가라 해서 가니까 청색 해자에 붉은 가사를 어깨에 메고 나를 반가워하는 사람을 본 꿈을 꿨습니다. 이거는 10년 꿈이에요, 10년 꿈. 10년 꿈이에요. 그래서 또꿈 내용이 좀 10년 꿈이고, 그 아이의 아마,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아이 집안의 대대로 공줄이 상당히 센 집안이고요. 그 아이 사주도 나는 모르겠다만, 그 아이한테는 신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서, 신들이 아마 와서 그 아이를 많이 지켜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신명 꿈이라고 봐야 돼요. 몇 번이냐면은 조상 신들이 오고, 신을 받아야 되는 그런 꿈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조상에서 많이 돌보는 자손이다 라고도 볼수 있고요.
조상 신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인간을 믿기보다는 자기 윗대 부리의 조상 어르신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덕을 주고 하는 사람이. 여친이 외국인이에요. 그 여자친구가 외국인인데 만난 지 5년이 되었어요. 결혼 문제 때문에 몇 분 선생님들을 찾아가 봤는데 말씀들이 다 조금씩 다르십니다. 백호 선생님께도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아예 두 가지를 써놨어요. 네. 1번 외국인과 한국 사람의 궁합. 그리고 2번 저와 여자친구의 궁합. 그래서 이걸 올리신 분은 남자분인데 네. 84년생이시고요. 남자분이 84년생. 예, 양력으로 이거 실제 태어난 날도 따로 써놨는데 실제 태어난 날이 중요하죠. 태어난 날이 맞죠. 뭐 민증상 그거 말고 양력으로 9월 25일이요. 남자가 쥐띠고 예, 84년 9월 25일 양력. 그 여자는? 여자는 87년생. 87년생. 양력으로 11월 27일. 토끼띠. 네, 여자친구가 어디 국적은 안 써있는데 그냥 외국 분이라고만 써있네요. 외국 사람이라고. 근데 이 부분에 둘이서 궁합이 잘 맞냐?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네.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과 한국 사람의 궁합. 이건 궁합? 그냥 너는 워낙 좀... 외국인과 한국 사람의 궁합도 똑같아요. 타고난 태어난 시에 따라 다 다르고 네. 다를 건 없어요. 똑같아요. 아,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 궁합을 보나 외국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 다를 바 없어요. 뭐 인도 사람하고 중국 사람을 보던 한국 사람하고 방글라데시 사람을 보던 그건 똑같아요. 아,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맞는다. 맞죠. 그렇게 뭐 그거 문제 될 건 없어요. 그리고 이 두 친구는 그렇게 극이 되거나 뭐 되지도 않아요. 아, 그냥 무난한 그냥 그거예요. 막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다는 결혼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요.